구독, 뭐? 알림? 알림? 3,000원. 3,000원. 초등 중학교 때 갔을 때 1,500원인가 그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1,500원밖에 안 올랐어. 대박이야. 근데 아빠랑 아침에 많이 먹었는데 학교 가야지. 막걸리, 나이 먹고 막걸리랑 막걸리 한 잔. 자,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거를 넣어야 돼요. 양념파 얘를 잔뜩 좀 더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희 씨 이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 또 몇 번 와보셨다고 이제 다 알아. 아우, 기본적으로 알지. 고추 넣고 그 다음에 후추 고추 안 넣죠 여기? 자, 그다음에 밥을 넣고 비빕니다. 별 거 없는데 요거랑 요 고추 요거랑 먹는 게 일품이죠. 3,500원에 따로국밥. 마라국밥은 3,000원. 20년이 지났는데 1,500원밖에 안 오른 국밥. 안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고추 조금씩. 맛있죠? 완전. 자, 저기 위에가 안동 여자 고등학교예요. 안동 여고가 더 잘했나요, 공부를? 안동고보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 전국분위수 높은 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나왔어. 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 어차피 1등 하는 애들의 삶과 지금 내 삶은 다른 삶이야. 반에서 1등을 한 걸 못했어. 제일 잘했던 게 2등이야. 휴대폰 사주신다고. 엄마가 휴대폰 그때 내 첫 휴대폰이 모토로라 MP9000이었는데 그 휴대폰 사줄 테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들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밤 쉬는 시간에 공부, 점심 시간에 공부, 끝나고 공부 한 막 두세 달을 진짜 엄청 했더니 5등 안에 들더라고. 그래서 휴대폰 받으셨어요? 휴대폰 샀지. 그리고 나서 그냥 성적 다 떨어졌지. 맨날 문자. 그 당시엔 또 문자 제한이 있었어. 문자 몇 개. 알바이다. 기억나나? 맞아. 통화 시간 제한, 문자 제한. 오, 세팅을 하니까 좀 사람 같네요. 막걸리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입덕? 알지. 무슨 뜻이지? 입덕. 덕후가 되다. 형은 덕후가 뭔지 모를걸? 대표님이 물어보셨어. 아, 입덕이 뭔지 아냐고? 아, 몰라서? 알지. 오빠. 존커역이 무슨 뜻인가요? 어? 존커역. 존커역? 커역. 커역? 알지, 존커역. 어?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야, 오랜만이다.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마이웨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실내체육관이 형 이 근처인데? 여기 옆 노래자랑 매번 여기 살려나 본데? 실내에서 하겠지. 어. 실내체육관. 야, 선수 다 되셨네. 이제 먼저 가서 찍을 줄도 아시고. 조심 조심.
진짜로? 저 한 120? 110? 저는 스핀을 못 넣어요. 스핀을 못 넣고 직구인가요? 직구, 돌직구 그냥 탁 넣으면 공이 일직선으로 갑니다. 시작을 이어서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다시 까비라고 하죠, 까비. 까비, 까비, 깨비, 깨비. 스피어 처리라. 슬로우 화이팅! 자막으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 음악 박수에 맞게 박자를 바꿔요. 저게 스피어 처리하기 최고 고난도 아닙니까? 아, 저거 골대 양쪽 골대는 제가 처리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은 안동이 딱이야.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알림.